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기도밖에 없다고, 방법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이 깝깝하다고 답답하다는 분이 많으세요. 전혀 아닌 뭐 아닌 경우도 많고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은 같은 업을 하면서 조금 차이가 많아요. 이 신 가리굿이란 정확히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. 이제 신을 받았어요. 네. 이제 신어머니한테 신을 받았는데 느낌도 안 온다. 보이지도 않는다. 손님이 왔는데 점사도 안 나온다. 이제 앞이 깝깝하다고 답답하다는 분이 많으세요. 네. 보통 신엄마 같은 경우는 신선생은 기도를 많이 해라고 많이 해요. 기도밖에 없다고, 방법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네. 얘기를 하는데 제자를 위해서 오신 신명이 있잖아요. 네. 뭐 천신이든 뭐 산신이든 조상신이든 누가 어떻게 줄을 잡고 어떻게 오는 거를 제대로 길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맞잖아요. 주인공을 네. 앉혀놔야 되는데 그쵸. 그렇지 않고 엉뚱한 분을 앉혀놓는 경우가 있고 전혀 아닌 뭐 아닌 경우도 많고 네.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은 같은 업을 하면서 조금 차이가 많아요. 근데 답답하다는 거예요. 이게 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캄캄 앞도 캄캄 옆도 봐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경우이죠. 악몽이죠 말하자면은. 그러면 이제 그 길잡이를 해주는 게 가리굿이에요. 진짜 온 진정한 신을 이제 모셔드리는 거예요. 그럼 가리굿을 한 번을 하면은 신을 다시 받아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분의 신어머니 선생님이 되는 건가요? 세상에 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엄마지 그렇죠. 신엄마가 엄마가 될 수는 없어요. 네. 먼저 이 길을 먼저 선배로서 갔으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호칭을 쓰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 들어요. 이 영상을 보면서 잘 안 풀리는 네.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 분들에게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이 신길이 아무나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각오를 하고 이제 이 길을 가려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가려고 딱 하는데 앞도 캄캄 뒤도 캄캄이 진짜 말 그대로 그럴 때는 친엄마한테 일단은 의뢰를 해야죠. 그런데 보통 그러기 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이게. 또 병원을 그러잖아요. 우리가 병원에 한 군데만 가지 않잖아요. 내 아픈 부위를 제대로 치료를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? 또 다른 병원을 그쵸, 가게 되는 그쵸, 거예요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이 구만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. 여기저기 굿하다가 뭐 매득씩 날린다는 분도 있고 집도 팔린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인연법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. 네, 인연법.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도 될까요? 네. 예, 네,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내가 아는 걸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.